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휴대폰을 구입할 때 우리 집 주변, 내 직장 주변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그런 가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유튜브나 네이버 성지, 뭐 카페 이런 데서 보면 자극적인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가격에는 사실 그 몸통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가격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첨가해야 될 MSG가 많은데 저는 항상 그런 거 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휴대폰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10월도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모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갤럭시 S24 울트라, 24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4까지 갤럭시 S24 시리즈는 10월 첫째 주까지는 가격 동향이나 할인, 리베이트들이 괜찮았지만 10월 둘째 주부터는 삼성전자든 통신사든 뭔가 좀 돈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리베이트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했을 때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저희가 받는 리베이트가 적어졌다라는 뜻은 소비자분들이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도 역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현 시점에도 갤럭시 S24에 공시지원금과 제휴카드, 고가요금제를 섞어가지고 실구매가가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많은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내 기계가 정말 부셔졌거나 디스플레이가 오늘 내일로 나갈 것 같다 이런 좀 긴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이 정도 시점에서 맞춰서 구입을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사 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통신 3사는 통신사 이동에 가장 큰 돈을 현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통신사 이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통신사 명령을 통해 S24를 구매할 분들은 최대한 많은 할인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구입하기에 애매한 모델 또 말씀드리면 아이폰 16 프로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폰킴의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애플 유저가 많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40, 50대 시청자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보통 요즘에 10대, 20대 분들이 많죠. 아이폰 16 프로나 아이폰 16을 구매하고자 많은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이폰 16 프로는 10월 달까지는 통신사에서 뭔가의 할인을 제공하기에는 리베이트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왜 그러냐면 일단 아이폰 16 프로의 사전 예약 개통이 뭐 지난주까지도 재고가 없어가지고 9월 달에 아이폰 16 프로를 사전 예약했는데 최근 들어 받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통신 3사가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해도 그래도 아이폰 16 프로를 사전 예약하고 한 달 기다렸다가 받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는 리베이트를 많이 써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요금제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20만원, 3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성지 같은 데는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아이폰 16 프로를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러면 조금은 기다렸다가 다음 달 수험생들이 스마트폰을 아이폰 16 프로를 구매할 때쯤에 그때 가면 또 비교를 해보시면 10%에서 15% 기계값 할인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폰 16 프로를 반드시 난 지금 사야 된다 이러면 그냥 자급제를 사는 게 오히려 더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 영상에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아마도 휴대폰 매장을 하시는 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댓글로 이렇게 리베이트 다 까발리면 좋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이런 휴대폰 판매를 통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거의 20년 전쯤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진짜 이런 휴대폰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는 막 진짜 50만원, 60만원씩 남겨먹고 팔고 36개월, 48개월 할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사실 많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다 쌓여서 모든 휴대폰 업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4년 전쯤에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나는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꿈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런 영상을 아마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휴대폰 가격에 정말 민감하고 정보가 빠르고 정말 싼 거를 많이 찾아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구매 관련해서 가격 할인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 혜택을 잘 못 챙기는 분들, 보통의 사람들한테 딱 맞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모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 기기 변경, SK텔레콤에서만 단독으로 나오는 기계를 기기 변경으로 구매할 때
갤럭시 퀀텀 5를 구매하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홈팀이 항상 월 초에는 퀀텀 5 핫딜을 통해서 정말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기기 변경은 좀 사정이 달라요. 거의 50만원 전후로 주셔야지만 구매가 가능한데 자 2024년 10월 중순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기다려볼 만합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갤럭시 S24 FE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요. 폰킴 매장에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갤럭시 S24 FE의 체험폰에 설치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임직원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고요. 그러면 보통 11월 달에는 갤럭시 S24 FE가 출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구매를 할 때는 내년 정도에 구매한다면 S24 FE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기기 변경으로 구매할 때는 아무래도 할인폭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만한 게 80만원대에서 출시되는 S24 FE와 60만원대 초반에서 출시되는 S24 FE 뭐 금액 차이로 보면 20만원 전후로 날 듯한데 2년으로 따지면은 8,000원 정도 많아봐야 한 만원 정도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래도 S는 S고 A는 A거든요. 퀀텀5가 아무리 잘 나왔고 가성비가 좋아도 AI 기능들의 대부분이 빠져있고 퀀텀5의 디자인을 살펴봤을 때 후면 디자인은 만족스럽지만 전면의 베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SK텔레콤 기기 변경으로 구매를 할 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11월 달에 출시하는 갤럭시 S24 FE를 상담을 잘 받고 요즘에는 출시 초기에도 할인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S24 FE가 사전 예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시 초반에 한번 여러분들 집 주변 직장 주변에 할인을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해요. 저도 지지난 달에 퀀텀5의 사전 예약을 할 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기기 변경으로 20만원 이상의 할인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역시 그런 비슷한 혜택으로 아마 S24 FE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폰이 필요한 게 아닌데 나는 좀 너무 비싸지 않은 단말기를 구매를 할 거다. 그런데 성능 면에서는 S시리즈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S24 플러스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이라면 다음 달에 출시하는 S24 FE를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4년 10월 중순 현 시점에서 SK텔레콤을 통해서 구매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모델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갤럭시 S24 시리즈와 아이폰 16 프로 그 다음에 퀀텀5의 기변 같은 경우는 조금 구매하기 애매하니까 11월 달에 폰킴의 영상을 보시고 그 구매 타이밍을 잘 잡아서 구입한다면 현명한 모바일 스마트폰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폰킴의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